박사님 이번 달 말에 학회 가신다고 들었는데 어디 가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아, 독일 갑니다. 2024년 서전 시포지엄이라 가지고 프리사이스 수술을 하고 싶은 뭐 의사 내지 하고 있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그런 일종의 교육 학회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배우러 오는 의사들은 한 150명 정도 된다고 하고 아마 뭐 유럽에서 하니까 유럽 쪽 그 오기 좋은 근처에 있는 의사들이 많을 것 같고 faculty 거기 강의하는 의사들은 13명입니다. 대부분 유럽 의사들이에요. 독일, 뭐 노르웨이, 아시아는 이제 저 혼자 가게 됐어요. 그러면 2019년에 가셨던 아, 그 독일 학회? 네, 그거하고 그거는 또 다르죠. 이번에 가는 거는 프리사이스에 딱 그 국한해 가지고 주로 이제 프리사이스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하는 학회고 그때 갔던 거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중단이 됐었는데 유럽 쪽에서 매년 열렸던 골 연장 변형 교정 관련된 그쪽 관련된 모든 거를 다 다루는 거죠. 프리사이즈 회사에서 하는 거면 주로 사지 연장 수술 주로 연장이죠. 근데 그 프로그램 보면 연장뿐만 아니고 우리가 프리사이즈 하면서도 변형 교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다루게 되죠. 선생님 이번에 패컬티로 가서 이제 추천 강연을 하시는데 어떤 거 가르치실까요? 제가 이번에 강의하는 주제는 그러니까 제목이 제목일까? 정확하게 제 제목이 Avoiding Complication in Lengthening Procedures 골 연장 수레에서 합병증을 피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일단 강의를 하나 하고 My Experience with Precise Lengthening Procedures 그 경험을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경험했던 거 또 느꼈던 거 이런 것들 거기서 얻은 무슨 교훈들 뭐 이런 거 이제 그거 하나 강의를 하고 세 번째 강의는 이거 하고 나서 재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재활에 관한 거를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연장 수술 후 이제 재활에 관한 거 이렇게 세 가지 강의 예정입니다. 되게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만한 주제가 많았을 것 같은데 요거 세 개를 고르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게 사지 연장 수술이라는 분야가 여기에서 이제 키 수술이라는 미용 분야가 좀 커지면서 키 수술만 해갖고 그냥 돈만 좀 벌어보겠다 하는 의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를테면 일본 환자가 뭐 어디 터키 가서 뭐 어디 가서 합병증 생겨서 우리 병원에 오고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그 케빈 테스워스라고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그 정형외과 의사인데 이분도 이제 골 연장술을 하시니까 그래서 한국 온 김에 이제 저 한번 보고 가고 싶다 해가지고 출국하시는 날 대구에서 올라오셨죠. 그래서 그날 우리 병원 구경하고 이제 근육용골절골술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논문을 하나 좀 같이 쓰자. 어떤 논문이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키수술 때문에 요즘 너무 합병증이 많다. 그분한테도 많이 오나봐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그날 들었어요. 지금. 절단하는 환자도 있대요. 합병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다리를 아예... 예. 그래서 제가 코스메틱 랭스미 하고 나서 이야기냐니까 그렇대요. 근데 예전에 생각해보면 우리 어떤 환자가 어디 수술 받고 와가지고 막 온 다리에 고름 흐르고 막 그 임플란트 무릎 밖으로 튀어나와 있고 그런 환자 와 이거 다리 이거 살릴 수 있을라나 하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하고 그분하고 우리 몇몇 서전들이 케이스를 좀 모아가지고 그걸 쓰자고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다. 우리 학회에서도 그런 세션을 한번 여는 게 어떻겠냐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사실 좀 우리들한테는 이슈예요. 그런 쪽으로 이런 학회가 있을 때마다 심포지엄을 앞으로는 좀 더 많이 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제목은 하면서 합병증을 피하는 방법 그래서 여러 가지 합병증인데 이런 합병증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이 뭐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런 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서 저한테 와서 치료받은 분들을 이제 케이스들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런 거는 이렇게 뭐 때문에 이런 게 생겼고 이런 게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생겨서 이렇게 오면 이걸 또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번 학교에서도 강의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고 그 세션의 이제 강의들이 뭐 그런 류의 강의인 것 같아요. 네, 2019년에도 정말 이렇게 세계적인 되게 저희가 알만한 선생님들하고 네. 만나셨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친구 교수님들 만나실까요? 그렇죠. 뭐 이번에 초청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제가 그동안 교류를 없었던 사람인데 이 회사에서 초청해서 강의를 하고 패컬티들은 비행기하고 호텔 다 해주는 거니까 그렇게 돈 써가면서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 부를 때는. 그러니까 이번에 유럽에 오는 사람들도 거기서는 이렇게 잘 하는 분들을 불렀겠죠. 이번에 가면은 프리사이즈 맥스 뭐 이런 것도 좀 소식이 더 있을까요? 제가 프리사이즈 맥스에 관한 소식을 들은 게 뭐 아주 오래되진 않아서 거기서 뭐 크게 업데이트 된 건 없을 건데 실제 올지 안 올지는 가봐야 되겠지만 그 태국 의사분들 와가지고 우리 병원에서 그 VSP 할 때 본사 분이 와서 같이 식사했잖아요. 원래는 작년에 좀 와서 자기들 엔지니어들하고 이제 어떻게 앞으로 개발할 거 이런 것들 좀 아이디어나 이런 걸 좀 공유하면 좋겠다 해서 저도 좀 이렇게 그 프리사이즈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더 개발이 되고 이런 것들을 특히 뭐 8년장 이런 거 디자인을 좀 잘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그런 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못 갔고 올해도 간다고 했다가 못 갔고 이번 독일에 자기들 엔지니어들을 불러서 미팅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나는 뭐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 올지 안 올지는 뭐 봐야죠. 엔지니어들이 오면 저하고 디자인이나 이런 개발 미팅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좀 더 이제 거기 녹일 수 있겠죠. 앞으로 개발해. 저번에 그 VSP 했잖아요. 태국 의사분들 3명 오셔가지고 박사님한테. 네. 그럼 확장된 의미의 VSP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해요? 그렇죠. 엄청 큰 VSP인 거죠. VSP의 의미는 이제 Visiting Surgeon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우고 싶은 의사가 그 아시아 같은 우리 병원에 와가지고 배우고 가는 게 VSP고 그 심포지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예 가르치는 의사도 부르고 배우고 싶은 의사도 부르고 VSP 하면 강의 제가 하나 하고 수술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번에 하는 거는 수술은 못 보여주지만 강의는 굉장히 많이 듣죠. 여러 가지 주제로 다 강의를 하니까. 학회 얘기는 다녀오셔서 어떠셨는지 좀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얘기해 주시고요. 네. 그때 독일 입국하실 때 짐 안 찾아가셔가지고 다시 잘 찾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